요전에 무슨 치맥 파티인가 뭔가를 했는데 무슨 장외에 계신 분이 우리 당의 위원장들을 이미 유인해서 확정을 해놓고 바로 그날 치맥 파티다 뭐다 해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희희덕거리고 이러는 것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이게 당과 이 대표 국민을 능멸하는 거다 말이지. 정권 교체. 우리는 이 여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진흙탕 싸움, 또 중상 비방, 이런 건 우린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반문, 정권 심판 이것만 가지고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닥치고 정권 심판, 닥치고 정권 교체 이것만 외쳐가지고는 국민들께서 당신들이나 민주당이나 뭐가 다르냐 그렇게 아마 볼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이명박 박근혜 당시 경선이 그 당시에 경선이 바로 본선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경선을 뜨겁게 치열하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본선에서 이기는 게 굉장히 쉬웠습니다. 경선 단계에서부터 모든 원칙을 본선에 맞추어 달라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전에 무슨 치맥 파티인가 뭔가를 했는데 무슨 장외에 계신 분이 우리 당의 위원장들을 이미 유인해서 확정을 해놓고 바로 그날 치맥 파티다 뭐다 해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희희덕거리고 이러는 것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당과 이 대표 국민을 능멸하는 거다 말이지.